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급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내려앉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악재성 이슈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또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언더아머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에는 문제는 공급망이었습니다. CEO가 직접 나와서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운임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연말까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주가가 12%가 넘게 급락하면서 1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BMO 측에서는 여전히 이 언더아머의 수익성은 좋고 여전히 성장 중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성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는 성장주들이 주가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BNPL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제프리즈 측에서는 이 BNPL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어펌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55달러 선에서 45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어펌의 경우에는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아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마진이 감소하고 있고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제프리즈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증시에서는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 주가가 무려 20%가 넘게 빠지면서 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 밸류가 낮은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성장성이 좀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왔던 진로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당 순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성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알고리즘이 주택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CEO가 직접 나와서 예상보다 경제 상황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고 주택 판매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로는 성장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진로의 주가는 24%가 넘게 급락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하락장 속에서도 12% 넘게 급등하면서 5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의 이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매수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즈니의 일단 주가 흐름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25%가 넘게 빠졌습니다. 2024년도 말에는 이제 손익 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테마파크의 매출이 좀 회복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한 애널리스트는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손님이 1인당 지출이 팬데믹보다 크게 증가했다라면서 보복 소비가 현재 월트 디즈니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주가가 1.7% 넘게 빠졌는데요.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베런스틴은 사업을 쪼갠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사가 현재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이 보고서의 연례 보고서의 데이터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이 매년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가 이번 해 들어서는 좀 이 분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2017년도의 보고서는 322페이지였는데 이번 해에 나온 보고서의 경우에는 92페이지에 불과했다라면서 투자자들이 좀 집중 할 만한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R&D 지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점도 우려가 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 모건 스탠리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120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2%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그 연준의 매파적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거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관련된 침공의 위협이 자꾸 나오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일단 모두 전강 후약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기술주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2.87%, S&P 500이 1.9% 이상 급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팩트셋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약세장에 들어간 미국 증시가 전강 후약, 즉 오전에 잠깐 강하게 나왔다가 오후가 되면서 계속 이제 증시가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WTI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급상승하게 되면서 93달러대로 급증하였고 미 국채 금리도 처음에는 2%가 넘게 갔다가 이제 금요일에 다시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발동하면서 1.951%로 다시 2%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아직까지는 하락 파동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백악관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백악관의 발언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충격을 맞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면서 채권 시장은 현재 자금이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유가 상승에 따라 이어지게 되면서 정유주와 그다음에 천연가스 관련주를 앞으로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천연가스가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을 추가로 6기를 더 건설하겠다라고 이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EU 쪽에서는 추후 원전 강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원전 관련주와 그다음에 현재 우라늄 가격이 굉장히 급등해 있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관련된 히토류, 즉 우라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히토류 관련주들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는 그 인플레이션을 기본으로 한 각종 악재들이 현재 2월 달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그 강세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각종 시나리오들이 쏟아지면서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증시가 자꾸 충격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약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하락 파동에 있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기존의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과대 낙폭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더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